자, 오늘은 5,000원으로 일주일 해결하는 어묵볶음. 같은 회사 다른 어묵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요 차이입니다. 연육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싼 건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어묵 4,000원어치. 아, 돈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일주일 넘게 먹겠는데.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마늘 필요는 없어요. 어묵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대파도 길쭉길쭉하게, 다진 마늘 조금, 마늘이 노릇해지면 불은 약불로 하고, 진간장 4숟가락, 굴소스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다시 중불로 올리고 조용 재료를 한번 끓여줍니다. 이제 어묵 넣어요. 아우, 뭐 군대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네. 센 불로 하고 양파 넣어요. 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볶아줍니다. 후추 후추 후추추. 간을 보세요. 싱거우시면 이렇게 간장 뭐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짜겠는데 이거. 애들 건 여기서 참기름 뿌려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어른이 먹을 거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주세요. 고춧가루를 넣고 한 2-3분 볶아서 고춧가루 풋내 날려주면 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묵볶음도 완성됩니다. 깨!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급식 이렇게 받아 먹으면 이건 일진이지. 손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반 정도, 300g, 어묵 한 봉지에 300g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야, 차가워도 물론 맛있는데 간 맞는 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요건 지난주에 만든 거 안 상했어요. 양파도 너무 맛있다. 이거 좀 큰 거 없나? 제가 손이 막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가지고 고쳐야지, 이 나이 먹고라도.